중국엔 오늘은 무더운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이 2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안동과 상주도 22도로 무더운 날씨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상주 모두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높은 만큼 체감온도도 더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도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이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는 만큼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수분 섭취와 함께 온열질환에 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위성영상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는 만큼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웃돌면서 덥고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모두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서 날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웃돌면서 덥고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모두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서 날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웃돌면서 덥고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모두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서 날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다, 마히르노 기온가 33도 전고 우와마와리 아츠쿠테 아츠이 텐키가 요소사레루카라 みんな健康管理に気を使いながら天気に気をやってくださればいいですね。 다만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웃돌면서 덥고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모두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면서 날씨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